안녕하세요. 정보과학 1교시 김민석, 김재희, 김민성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백석 시인이 흰 반응벽이 있어라는 시에서 흰 반응벽을 코딩으로 구현하여 앱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근대시와 정보과학 프로젝트를 연계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시인 백석에 있습니다. 백석은 윤동주와 더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현대에는 김소열과 함께 한국 근대 시인 중 최고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시는 주로 상실로 인한 고독과 슬픔,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상실의 대상은 빼앗기는 고국, 그리고 가족과 애인을 뜻합니다. 백석의 대표작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여운한 골족, 흰 바람벽에 있어, 여성 중 산출물 소개에 앞서 흰 바람벽에 있어서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흰 바람벽에 있어는 사연 29행의 자유시로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화자는 현재 흰 바람벽 앞에 있는데요. 흰 바람벽은 화자 내면의 추억이 투사되는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그 앞에서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이 정서가 숙명적임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을 흰 바람벽에 투사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가 무와 배추를 씻는 모습을 흰 바람벽을 통해 회상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회상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가족 식사를 하는 모습이 투사됩니다. 화자가 고독을 느낄 때흰 바람벽에는 다음의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고통스러운 화자는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흰 바람벽에 투영시키면서 자기 위안을 합니다. 그가 좋아했던 작가들인 프란시스 잼, 도현명, 마리아 릴케를 떠올리며 힘든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 다짐합니다. 백석은 사랑하는 삶을 상실하고 그리움과 고독을 느끼지만 흰 바람벽을 통해 그들에 대한 회상이 결국은 백석 자신을 위로해주며 고독을 버팁니다. 이 시를 읽으며 저희는 흰 바람벽의 기능에 깊은 인상을 받고 실제로 고독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흰 바람벽을 구현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앱인벤트를 통해 White Wind Wall이라는 흰 바람벽 어플을 제작했습니다. 이 어플은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에 완전히 입각하여 제작했습니다. 사용자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미지를 저장하고 음성인식을 통해 그리워하는 대상을 출력하여 회상합니다. 그리고 고독을 위로받기 위해 자신을 위로하고 울적하는 글자들을 출력합니다. 먼저 스크린 1에는 이미지를 저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상을 하게 될두 가지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백석은 어머니와 애인이 그리워했기 때문에 이에 두 가지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한 이미지를 지정한 변수에 저장하고요. 하단의 흰 바람벽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저장된 두 변수와 함께 스크린 2로 넘어갑니다. 스크린 2에서는 음성인식 버튼에서 텍스트를 입력받습니다. 텍스트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일 때두 경우로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각각의 텍스트를 입력받았을 때 기존의 변수에 저장된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이미지 출력 이후 화자를 위로하고 울적하는 글씨를 써야 하는 단계입니다. 위로와 울적 버튼을 각각 클릭하면 백석을 위로하는 시 속에 두 문장이 출력됩니다. 이를 종합하여 백석의 흰 바람벽 어플 구동 모습을 보겠습니다. 1분 이내에 녹화하기 위해 일부 음향이 부자연스럽게 처리된 점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백석 시인이 그리웠던 대상인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배추와 물을 씻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다른 가정을 꾸려서 가족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미지를 저장하고요. 흰 바람벽에 투영시킨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 회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은 녹화 중이기 때문에 음성 인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음성 인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다음 이미지가 흰 바람벽에 투영됩니다. 어머니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앞서서 무와 배추를 씻고 있었던 어머니의 이미지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위로와 울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시의 글귀 속에서 화자를 위로하는 이런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처음에 스크린 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선택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White Wind War Apple은 전적으로 백석의 고독함과 외로운 정서에 입각하여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도 백석과 같은 상황을 겪고 쓸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가족을, 재산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외로움을 느끼지만 위안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이 어플이 백석 시인뿐만 아니라 현대에 방황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추가적 기능 구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해진 음성 인식 결과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자를 위로하고 울력하는 말을 출력할 때 입력된 텍스트와 맥락상 부합하는 위로의 글귀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라는 텍스트가 입력되었을 때에는 가족 관련 위로의 글귀가, 해고라는 텍스트가 입력되었을 때에는 실직 관련 위로의 글귀가 출력되도록 합니다. 이로써 힘 바람벽 어플이 백석 시인뿐만 아니라 지금의 외로운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